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 들어섰어요. 한번 또 천만 라디오 한번 또 영상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 라디오인데 이게 보이는 영상인가? 하여튼 여러분들 더 재밌게 들어주시면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천 회장이 한번 열심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69,900원 삼성전자 7만원이 깨졌고 또다시 코스피가 2,651.8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 많이 사고 있어요. 9,275억을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약 1조원 정도를 지금 매수하고 있어요. 1조원 약 1조원 정도 가까이 가고 외국인 기관들이 열심히 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5,390억 기관이 4,020억 정도를 현재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상위 종목들 쭉 보니까 카카오가 유일하게 한 1%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삼성은 한 1.8% 빠지고 있고 LG엔솔 6.3, 하이닉스 2.9, 네이버 0.6, 우선주가 한 0.4 정도, 현대차 0.3, LG화학 4.8. LG화학은 계속 떨어지네 보니까. SDI도 더 폭락이네. 그러니까 5.2% 빠지고 있어요. 기아 1.1, 포스코 1.06. 그렇게 빠지고 있네요. 하여튼 썩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조금 답답합니다. 답답해도 어쩌겠습니까? 그냥 이꽝 물고 존버해야죠. 존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또 그럼 코스닥은 어떤가? 코스닥은 뭐 아침에 좀 오를 듯 하더니 다시 또 흘러내렸어요. 현재 그 889 현재 보합을 가리키고 있네요. 개인들이 356억, 기관이 343억 사고 있는데 외국인 홀로 611억 정도를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은 오늘은 특이하게 헬스케어, 셀트리온 종목만 좀 오른 것 같아요. 헬스케어가 1.9%, 셀트리온 제약이 0.4% 정도 좀 오르고 있고 오늘 에코프로비엄 4.3% 빠지네요. 펄어비스 4.5%, LNF 지금 3.0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거의 보합이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하고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전에는 그 아시아는 어떤가 잠시 봤는데 아시아만 볼까요? 아시아가 지금 현재 중국이 상해 종합이 한 2.1% 정도 지금 빠지고 있네요. 2.1% 정도 빠지고 있고 좀 흘러내리고 있어요. 홍콩도 지금 황생이 지금 한 3.2%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떡락하고 있어. 이러다가 2만도 깨지겠어요. 보니까 현재 일본도 한 2.56% 정도 빠지고 있다. 지금 아시아가 썩 안 좋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아시아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고 있고 지금 미국 선물도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나스닥도 한 0.6% 빠지고 있고 S&P도 0.38%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빠지는데 어떤 분들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차라리 그냥 오늘은 관망하면서 조금 쉬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 다시 달러가 1233.50원 달러 벌써 환율이 5원이나 올랐어요. 5원 많이 올라가지고 현재 지금 급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썩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답답할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나 하면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썩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보시다시피 69,900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7만원 깨졌고 외국인들도 저 153만주, 기관들이 88만주,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열심히 좀 팔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들 보니까 300만주까지 가까이 팔지 않겠나 이렇게 보일 것 같고요. 지금 우선주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한 200원 정도 빠지고 있는데 어제 그 종가 악마가 나와서 그런지 덜 빠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현재 63,000원 선을 꿋꿋하게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지켜주고 있고 지금 보니까 외인들이 한 46,000주 정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선주는 63,000원 지금 본주가 7만원을 지켰는데 지금 699, 698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러다가 또 장난질 할까 같기도 한데 종가에 한번 좀 더 지켜봅시다. 지켜보시고 너무 조급하게 덤벼들지는 마세요. 덤벼들지는 마시고 차분하게 여러분들 관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량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좋은데 꾸준히 모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상당히 힘들다. 오늘 영상 잠시 한번 봤는데 이교시 영상의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또 인사도 나누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들려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재 시장님, 이분은 항상 1등이야 보니까 젊으신 분인데 상당히 열심히 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삼봉고님도 그렇고 우리 노계인님 그리고 박명창님, 아이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항상 늘 한결같은 마음 보기 좋아요. 우리 연주님, 한 주 마무리해야 한다니까 금요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 그레이스 언니도 천마님의 채널 고정. 캬, 우리 좋다. 3전 덕후 우리 그레이스 언니. 우리 가을님도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사로비아 언니, 이교시 함께합니다. 경음악 확실히 옛날 사람 맞네요. 예, 옛날 오빠예요. 천회장은 옛날 오빠입니다. 옛날 오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사랑님, 이교시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권사랑 언니도 항상 행복하세요. 이범학님, 오늘도 공부를 왔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박춘성님, 출첵 좋아요. 우리 제이 언니, 이교시 천만 라디오 천만 오빠랑 활기찬 아침 시작합니다. 네, 모든 분들 활기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다혜님도 천만 가족님들 늘 좋은 날 되십시오. 우리 삼손님, 6만 전지 터치 느낌. 그리고 허정원님 함께합니다. 우리 박옥자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다. 우리 옥자님 화이팅 하세요. 우리 이양숙님, 천망방송 천회장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이영숙님 화이팅 하세요. 우리 오인심님도 감사하고요. 우리 김현욱 언니, 좋은 일 하시지 항상. 멘탈 오라버니 덕분에 주가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올랐으니 새롭게 하루를 살아보아요. 아주 좋은 멘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정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규환님도 출석. 그리고 새아이맘님도 항상 늘 고맙습니다.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봅시다. 우리 고을공주님 이교시 출발합니다. 고고씽! 그리고 차면님 하루의 시작 상쾌한 아침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천만쌤 천만 가족님들 건강하게 하루 보내세요. 우리 참여님도 화이팅 하세요. 우리 은방울님 그리고 바다로킴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김봉희 언니 어제는 해롱해롱 오늘은 씩씩하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기대하게 되는 날들이 좋습니다. 저에게는 활력수입니다. 많이 겪어본 저는 재밌습니다. 미래를 상상해보는 그런 함께라서 더 즐겁고 재미납니다. 우리 봉희 언니 참 긍정적인 마인드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꿈나라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유진님도 오늘도 오전 공부 마치면서 오늘은 살짝 하락할 듯 하지만 그래도 꾸주삼아하면서 불금 즐겨보랍니다. 우리 라온님, 우리 상현님 업데이트하면 되는가요? CPU 사양은 못 따라주는데 잘 될까요? 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은 뭐 된다 안 된다보다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뭔가 좀 개선되는 될 것 같아요. 개선이 되면서 좀 좋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안 된다는 분도 있던데 일단 좀 더 지켜봅시다. 안 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줄 것 같아요. 좀 불편함은 좀 있을 겁니다. 약간 좀 감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주쿠벤님 3전 정말 아이고 참 빨리 사세요. 주식이나 사고 요구를 하면 됩니다. 채원일님, 이거 업데이트 해도 기본적으로 바탕하면 좌우 스크롤도 뚝뚝 끊긴다고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명택님 고맙습니다. 안개꽃님, 희망 품고 살려고 합니다. 만난 점심 드십시오. 이렇게 좋은 댓글들 잘 보고 저도 화이팅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불금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세요.